저희 우리 패널뿐만 아니라 저희 우리도 둘과 좀 끼워주세요. 저희 우리 게스트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번 전체, 딱 보이는 눈으로 재력운이 가장 좋은 사람 네, 말씀해 주세요. 재력운은 네. 누구나 다 있긴 해요. 네. 네. 세 분을 보면은 아, 지금 연세들이 어느 정도 연세가 연세 40 후반에서 50세 중반을 되고 네, 뭐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볼 수 있는 분은 우리 유미 선생님. 오, 유미 재력운이 있으실 분이고 네. 전에 40대, 30대에서 네.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다면 이건 다 없어졌어야 되는 네. 거고 어? 지금 시작인 것이고요. 오, 그리고 우리 연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. 미혼이시라고요. 네. 안 믿으시는군요. 정말 왜, 아까운 게. 왜 아까, 의심스럽게.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네. 정말 괜찮어, 예뻐, 네. 다 가졌어. 근데 남자가 없어. 아, 저런 스타일의 연정 씨 같은 경우는 네. 애정을 비치면 괜찮은 분이에요. 근데 그쵸. 남자와 여자 연 중에 맺지 말아야 될 연이 있습니다. 나한테 와야지만 되는 거지. 어거지를 찾으면 네, 내 머리 이혼하러 가는 거죠. 그럼 맺지 못할 인연을 맺었었다는 얘기예요? 있어요. 있었었어요? 아니면 있을 것 같아요? 현재 있는 거 있었었죠. 그치요. 있었었어요. 아니, 지나와 보니 맺지 말아야 될 인연이었나라는 생각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 당시 때는 온이 인연이니 봐야 됐는가 했는데 지나가 보니 아니었구나라는 네.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탐진 선생님 네네. 같은 경우는 네. 그냥 무던한데 이분 또한 정말 아주 인생이 파도를 쳤네요. 아, 그래요? 그 파도 속에서 방금 나온 머리 같아요. 몇이십니까, 올해? 몇이세요? 제가 올해 쥐띠입니다. 쥐띠면? 예, 60년. 60년생. 경자생이네. 좋다. 잘 오셨네. 올해 괜찮았어요. 좋아요, 좋아. 괜찮아도, 아니, 예. 괜찮아도 아무리 운이 들어왔다고 하면 뭐 할 겁니까?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네. 이렇게 연이 잘 맺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줄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운은 없어요. 어쩌면 올해 내년까지가 마지막 운이 될 겁니다. 네? 지금 하시는 거를 제대로 한번 밀고 가보세요. 그러니까 지금 저 이 노래도 반응이 네. 좋고요. 네. 그 다들 많이 좋아해요. 제가 이제 주변에 보면은. 그런데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, 지금? 아니 우리 저 해동만신님께서 네. 네. 말씀하시는 게 어떤 파란만장을 많이 겪었다는데 남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고생을 한 얼굴이 아니래요. 네, 그렇게 보여요, 제가 봤을 때도. 근데 아마 네네. 여기 계신 분들 전체 다 따져서 저 반도 못 따라왔을 그렇게 거예요. 그렇게 진짜 실제로 고생을 제가 많이 했고. 조금 네. 저기 우리 그런 거를 느끼다 보니까 조금 알아요, 아는데 네. 이제 어떤 한 분씩 얘기해 주시죠. 아내 부부라고 부부 부부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. 왜냐면은 맞아. 예를 들어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할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돼 있는데 내려와서 어떤 부분은 너무나 내 자신이 외롭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막 그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. 이렇게 뵙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뭐 어떻겠어요? 저 대려 아 이거 말씀대로 네. 49 그것이 궁금하다라고 네. 봤을 때는 네. 글쎄 요 정도 운 갖고는 좀 네. 사실 뭐 이게 금전적이나 네. 이런 대우는 사실 없어요. 다만 내가 쓸 수 있는 부분 네. 조금 남한테 지금 빌리지 않더라도 이게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다 갖고 계세요. 다 갖고 계시다. 근데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. 지금 재물 혼자 사시라. 이렇게 그냥 살라고. 네, 혼자 사시는 게 더 낫다. 팔자에 가장 맞습니다. 그럼 지금 문 남성들이 저를 바라보고 저를 사모하는 분들은 어떡하란 말씀이세요 지금? 끌고 가시지 않아요. 그냥 끌고 가는 그러니까 거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. 연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. 이렇게 그래 뭐 이렇게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. 없지만 남들의 보이지 않는 키가 굉장히 많고 아까 우리 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보이지 않는 키요? 일반인과 좀 틀린 기운이 아까 빈도지가 기운이 강하다 정도가 많으면 운천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. 난 그건 네.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. 대신 네. 화려한 직업으로 음악을 하시고 예술 쪽으로 가세요. 결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. 그럼 뭐 하시려고 한번 하시는 거죠. 약간 목소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. 결혼할 수는 있겠죠. 연은 내가 오는 걸 잡아야지 강제로 만들면 안 되는 그렇죠. 거 그렇죠. 그런 거 같아요. 네. 그게 제가 그게 생각했을 때는 네. 사실 무속인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.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
그 상담사 역할. 그렇죠. 그리고 또 길을 열어주는 역할. 또 고민을 들어주는 카운셀러 역할. 그렇죠. 네, 또 병원 의사로 치면 아픈 곳을 낫게 해주는 의사 선생님 같은 그런 역할이잖아요. 근데 그거를 마음을 너무 치유해주는.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네. 경우는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게 있는 것 선입견이 같아요. 선입견이. 그런데 이제 보니까.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서 본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중적이에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? 가장 좋은 일을 하시는 분.